자, 간토 대학살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1930년,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 아니었나요? 올해가 예. 100주년이 되는 해. 네, 맞습니다. 예, 23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저 화면의 그림, 저게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제 그림입니다. 저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림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은 이 간토 대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그 협의가 완료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네, 뭐 담당하는 외교관들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아마 올해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회에서 한번 우리 국회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죠. 총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은? 저는 외교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잘...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만 서면은 약해집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방류, 저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면 남북이 통일됩니까? 떼돈이 벌립니까?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일본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삽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지난 정부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친일 정부였습니까? 그게 친일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불러대는 그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럼 저 또 아사히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아사히 신문 8월 16일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전혀 틀린 기사입니다. 틀린 기사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까?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기사죠. 아니,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신문에 대해서 다 정정보도를 요청하나요?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리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100만 수산인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백만 수산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세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아니 우리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을 안 믿으면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가짜 뉴스와 선동을 믿어야 되나요?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입니다. 네. 저희 총리께서 네. 총리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만족하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더 주의하겠습니다.